안녕하세요. 알고 쓰는 젤리핏, 알쓰젤의 젤리핏 에듀케이터 비누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젤리핏 언박싱 영상은요, 크러시드 레드의 언박싱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크러시드 레드의 외형, 그 다음에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컬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 크러시드 레드 컬렉션 같은 경우는요, 총 9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검은색 패키지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검은색 패키지에 9가지 컬러가 신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얘를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컬러 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두 박스가 나옵니다. 총 신 컬러는 9가지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어져 있는 이 부분은 젤리핏의 원래 기존에 있던 버건디 레드 컬러 중에 좀 핫한 컬러들 한 종이 랜덤으로 증정이 되고요. 그 다음 매트탑 한 종, 광탑 한 종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 제품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레드 컬러 같은 경우는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전부 다 레드 계열의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밝은 레드부터 쨍한 레드, 그 다음에 좀 맑은 느낌의 그런 루비 같은 그런 살짝 투명한 느낌의 레드, 아주 딥한 브라운 레드까지 다양한 컬러의 레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은 살짝 누드 계열의 그런 레드 컬러까지 전부 다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컬러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컬러를 보시게 되면은 앞에부터 브라운 계열의 레드, 그 다음에 체리빛의 레드, 완전히 그런 딥한 레드, 완벽한 정석의 레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레드와 뒤에는 조금 부드러운 그런 크리미한 레드 컬러까지 이렇게 총 9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안에는 이 컬러판이 같이 내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뒤에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여기 뭐 아트라든지 이쁜 컬러판 예쁘게 꾸미시고 이렇게 고객님이 보시기 쉽게 매장에 이렇게 진열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레드 컬러 하면은 솔직히 어디든 많이 쓰이는 컬러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컬러이기도 하고 블랙 화이트를 제외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레드 컬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어떤 컬러, 어떤 손의 톤에 어떤 컬러가 어울릴까 이런 거를 고민하셔가지고 잘 도전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 크러시드 레드 같은 경우는요, 딥한 레드부터 말린 장미 컬러, 그 다음에 정석의 레드, 그리고 체리빛, 크랜베리빛의 그런 베리빛의 레드, 그 다음에 좀 밝은 크리미한 컬러의 레드까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컬러를 선택을 하시기에 폭이 좀 넓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드라고 하면 너무나 그런 기본적인 컬러임에도 이렇게 다양한 채도와 다양한 그런 명도를 이렇게 한 번에 보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최대한 손에 찰떡으로 어울리는 그런 맑은 레드 컬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레드 컬러 같은 경우는요 보통 요즘에 저희 젤리핏도 넷플리 뭐 스튜디오 이런 여러 가지 신제품들을 출시를 했지만 굉장히 좀 매트한 컬러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투명한 컬러 원콧만으로도 완벽하게 발색이 되고 손톱이 완벽하게 가려지는 그런 컬러 위주의 이런 컬러 젤들을 많이 출시를 했는데 이 레드 컬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일부러 살짝 맑은 느낌의 그런 컬러들로 위주로 발색을 조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손톱에 발랐을 때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라든지 너무 뭔가 무거운 느낌보다는 살짝 더 맑은 느낌, 조금 더 투명한 느낌으로 손이 좀 가벼워 보이고 무거워 보이지 않고 조금 더 약간 산뜻하게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레드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좀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컬러 젤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박싱인데 병을 한번 볼까요? 열어서 따라라라 또 열 때 또 이 노래 불러줘야 돼요. 따라라라. 일단 제 손에 발려져 있는 컬러는요, 여기 보시는 여기 컬러 중에서 다섯 번째 컬러, 요 컬러입니다. 제가 딱 눈에 띄었던 그런 컬러를 대표적으로 손에 발라봤는데요. 굉장히 크랜베리랑 조금 비슷한 그런 컬러류예요.
요 컬러를 89번 컬러를 저는 발라봤는데요. 그 외에도 앞에 있는 조금 더 딥한 컬러, 조금 더 브라운 계열에 가까운 컬러, 말린 장미 컬러, 조금 더 크리미한 컬러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컬러판이라든지 많이 보시고서 관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단 병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레드 그 컬러 자체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그런 병 컬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틀의 중앙에 리본을 보시면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런 거대한 리본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작은 리본으로 조금 더 귀엽게 골드로서 이렇게 턱시도 마냥 이렇게 또 리본 보타이를 또 매줬습니다. 레드랑 골드의 찰떡 궁합은 다들 아시잖아요. 레드와 골드의 조합으로 훨씬 더 이렇게 진열을 해놨을 때라든지 멀리서 봤을 때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 이렇게 조금 더 세련되게 병을 바틀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점점 저의 언박싱 하울 영상은 언박싱이 아니라 점점 쇼핑몰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제 착각일까요? 제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이런 크리미한 컬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점도는요, 점도 2에 해당하는 그런 레귤러 컬러를 딱 바르시기 적당한 그런 점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컬러젤 바르는 방법, 젤리핏의 컬러젤 바르는 방법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시죠? 네, 그처럼 점도 2 바르시는 방법으로 바르시면은 예쁘게 맑게 깨끗하게 자신 있게 컬러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언박싱과 다양한 바틀 리본 컬러젤 등등등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확인하자마자 바로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컬러 구매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저는 그럼 여기까지 젤리 크러쉬드 레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린 젤리핏 에듀케이터 비누였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쓰는 젤리핏 아이스젤의 젤리핏 에듀케이터 비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나 금마무리. 와우.